우리 동네 특공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김진곤입니다. 시청자분들이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절세 취득키로 불리곤 합니다. 과연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부동산 부부 공동명의의 장단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정부가 양도세는 물론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고가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이러한 현상이 드러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3월 강남 DH, 자이, 개포, 청약 당첨자 중 43%에 해당되는 739명이 절세 목적으로 명의 변경을 신청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프 보겠습니다. 2014년 10.2%였던 게 2017년에는 13.4%로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도 공동명의를 늘리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 만족을 추구하고 재산에 대한 소유 지분을 정확하게 나누려고 하는 젊은 세대일수록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주택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한 비중이 2015년에는 11.3%, 2016년에는 12.1%, 2017년에는 13.3%로 통계 작성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효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절감입니다. 우선 주택을 공동명의로 분산하면 개인별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소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 1주택인 경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하게 됩니다. 예컨대 12억 원 아파트 단독으로 소유했다면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12억 원 아파트를 부부가 50대 50으로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며 각각 6억 원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면제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양도소득세 절감입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누진세율의 구조에서 과세 금액이 둘로 나뉘면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억 원이라고 할 경우 단독 명의라면 3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동 명의의 경우 24% 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 명의라도 양도차익이 너무 커서 각각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면 명의 분산 효과가 없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임대소득세 절감입니다. 임대소득세도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임대소득세는 임대료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제한, 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한후 과세표준을 산정해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양도소득세처럼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각각 낮은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를 낼수 있다는 점은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상속세 절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상속세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 역시 개인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부부 간 재산이 분산될수록 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 지분액 만큼 재산을 증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주택 공동명의 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료, 증여세, 취득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집을 사지 않고 중간에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명의를 나누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면 증여세를 내야 되고 증여받는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4%로 높은 편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 부대비용이 절세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득실을 따져 명의변경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가능성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공동명의자가 서류 작성 시 동행해야 하고 만약 공동명의자가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득이 낮을 경우 담보대출 비율이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뒤 명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압류 및 가압류 시 공동명의 지분 권리 행사 불가합니다. 부동산을 처분할 때 공동명의자가 동의가 필요하며 압류 및 가압류 시 공동명의 지분까지도 권리 행사가 불가하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히니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계산 방식을 공동명의 주택일 때 각 소유자가 한 채씩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면 1가구 3주택인 부부가 3주택을 각각 50대 50 지분으로 소유 중이라면 남편과 부인 모두 3주택자가 됩니다. 문제는 올해부터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가 1번보다 0.1%에서 0.5% 더 중과된다는 점입니다. 세 채 모두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남편과 아내 각자에게 종부세가 중과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 의견입니다. 종부세가 개인별 가세인 만큼 부부 명의로 분산해 주택을 소유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공제 6억 원을 각각 받을 수 있어 가세 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전히 절세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같은 4대 보험의 이슈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가 많이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나 재산세는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절세 효과가 없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절세가 필수인 요즘 부부 공동명의의 전략도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부 공동명의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개인 사정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부부 공동명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